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용문면 연수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2억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허가가 난 준공이 이미 다 된 오늘 좀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주변이 지금 저는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토지도 좀 소유하고 계셔서 토지도 좀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현장 오시면 이 주택과 더불어서 뭐 같이 땅도 좀 필요하신 분은 토지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 드리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좋네요. 바람 찰랑찰랑 불고 덩달아 뭐 주변도 굉장히 산세도 좋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날로 좋아지는 괜히 좋아지는 그런 좀 날이네요. 좋은 날 촬영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앞에서는 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진입하시면 바로 우측에 적벽돌로 마감이 된 단층 주택이고요. 이 아래도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욕심 납니다. 왜냐면 이 아래는 뭐 거의 낭떠러지긴 한데 공사는 뭐 잘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야, 뷰가 기가 막히네요. 여기가 뷰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말도 안 되게 뷰가 너무 좋아요. 아, 요 땅은 좀 욕심 나네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나는. 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말도 안 나오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요 주택을 중공 내므로서 어떤 뭐 저 도로를 지목을 이제 돗자로 찍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건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현재는 세컨하우스로 좀 활용하고 계시고 주변에 이렇게 지금 석축으로 해서 토지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뭐 다 분양하신다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더불어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차선 도로에서 연수리 하면은 뭐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유명한데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 일부 구간이 좀 솔직히 포장 상태도 좀 안 좋네요. 네, 도로 폭도 좁아서 좀 교행 좀 차막힘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게 조금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데 오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아요. 바로 저쪽에 이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게 도암사라는 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참 공사를 또 이렇게 뭐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만큼 터가 좋다라는 거죠. 바로 옆에 이제 절도 이렇게 있고 이 앞에는 다 이렇게 외진도 조성된 단지로 조성된 그런 주변 환경을 좀 가지고 있다. 주변 보시면 산으로 아예 둘러싸여 있어서 약간 그 항아리 숲세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혐오시설이 뭐 단 1도 없고요. 지금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데 이 단지가 빨리 주택들이 다 들어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활성화가 좀 돼야 정말 예뻐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은 뭐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좋습니다. 진입로 좀 그렇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토지는 총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전체적으로 부지는 굉장히 좀 넓은 편입니다.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잔디 시공이 안 돼 있어요. 잡초가 이렇게 많이 좀 남아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잔디를 마사 좀 받아가지고 지금 돌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잔디 시공 한번 싹 하셔야 돼요. 일단 그런 부분. 근데 그 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디 하는데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화지는 조금 주차장으로 좀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경수는 좀 이렇게 뭐 심어 놓으세요. 단풍나무랑 소나무를 좀 심어 놓으셨고, 뭐 야외 조명 뭐 이런 것도 좀 해 놓으셨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전원주택의 또 이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이 조경인데 거기 아예 안 돼 있다라는 좀 그런 아쉬움 그게 좀 있네요. 아, 근데 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기가 막히. 여기서 보면 여기 돌, 이렇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테이블로 앉아서, 이렇게 뭘 할 수 있게끔, 또. 아, 이건 비싸 보이네요. 일단 오셨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여기 옆에도 지금 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네요. 골조 올라가고 있고. 와, 기가
기가 막히네. 걔 너무 좋습니다. 보신 것처럼 경계 따라서는 이렇게 펜스 다 시공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뭐 외관은 사실 딱히 크게 보여드릴 게 뭐 없어요. 예, 뭐, 예, 없습니다. 자, 주택의 외관은 어떻게 보면 약간 투박한 그런 모양이죠. 단층 주택이고, 자, 벽돌 마감이 되고, 경량 철골 구조인데, 그래도 벽돌 마감 하셨고, 경사 지붕에 징크로, 아스팔트 싱글 지붕에 징크로 프레싱이 되어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아, 참, 조경이 아쉽네요. 그리고 요 앞에 데크도, 거실창 쪽으로 해서 데크도 이렇게 좀 빼놓으셨고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색이 여기가 아궁이가 있습니다. 지금 덮어놓으셨는데 여기 아궁이에요. 이게 뚜껑 덮어놓은 요 공간이 아궁입니다. 그래서 안에 주택 내부에 찜질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외 수도가 뭐 디딤성 이렇게 딱 잔디만 깔면 딱 좋겠네요. 잔디만. 그래도 뭐 야외 조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밤에 좀 예쁠 것 같은데, 예, 네. 나름 신경은 쓰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 뒤쪽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돌로 석축을 이렇게 또 쌓아놓으셔서 짱짱해 보여요. 공사한지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크게 뭐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관 이렇게 예, 한번 쭉 봤고요.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는데 굉장히 전실이 넓어요. 넓게 좀 빼셨고요. 좌측에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제 3면도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도 해놓으셨는데, 와, 전실이 창고처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정면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딱 세컨하우스 구조에 딱 맞게끔, 거실에서 모든 게 해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굉장히 넓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욕실, 자, 공용욕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무난한, 예, 무난한 디자인으로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이 여기 보시면 주택 뒷부분이죠. 여기가 요렇게 보시면 여기 세탁실하고 뭐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요렇게 원래는 처마였던 것 같은데, 예, 요렇게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창호 달고 이렇게 각각 짜서 이렇게 확장하는 모습 되어 있습니다. 중공이 다 났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그 바깥에서 봤던 구들정과 연결된 그 찜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들방이죠. 여기에 넓은 굉장히 좀 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게끔 침대에 갖다 놓으셨고, 벽면은 황토 벽돌로 다 되어 있죠.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철에 아주 추워도 여기서는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구들로 해서 아마 바닥 보일러와 구들이 동시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 조명은 다 다운라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연출 해놓으셨어요. 딱 오셔서 딱 진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방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스레인지 있고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근데 조촐하게 돼 있고요. 일단 뭐 이 거실 공간이 무지하게 넓죠. 전체 조명은 다 다운라이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명이 좀 꺼져 있는데 다운라이트를 켜면 굉장히 밝을 것 같고, 자, 아, 밝죠. 딱 주백색이 아니면 전구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주 센스 있게 조명도 잘 해놓으셨고, 자, 좌측에 픽스창, 우측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이중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 조망권이 압권입니다. 압권.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는 길이 좀 저기하지, 딱 그거 지나면 이것 때문이라도 너무나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 조금만 조경, 바깥의 외관을 조금만 예쁘게 꾸며졌으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마음이. 예. 자, 요렇게. 딱 좋죠, 세컨하우스. 방 하나 딱 있고, 가족들 와서 실컷 놀러 갈 수 있고, 또, 만약에 사용이 좀 뜸하다. 자, 요거는 에어비앤비 돌리면 대박입니다. 주변에 뭐 민가가 없죠? 시끄럽게 떠들든 뭐 하든 뭐 놀든, 그죠? 주차장 여유롭죠? 네, 빈 공터도 많고 에어비앤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공간이라는 거, 그런 매물이라는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너무 확실하네요. 너무 확실하고 여기 토지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저기 할 텐데. 제가 올 초에 영상 좀 찍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양가랑 해가지고 저 그것도 영상 올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조만간 기가 막힙니다. 그만큼 오는 길이 조금 거시기해요. 자 내부까지 이렇게 한번 좀 봤어요. 본 주택은 단층 주택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주택 뒤편에 세탁실 겸 창고, 다용도실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연수리에 소재하는 자 2억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준공이 나 있는 그런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뭐 구조라든가 여러 뭐 주변 환경 딱 괜찮죠?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땅 대지도 넓은 편이고 주변 환경이 이제 공사가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이제 토목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하고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는 그 구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기 지금 뭐 절 저기 4차 공사 중인 것 같은데 그게 끝나면 아무래도 장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파손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 주민분들이 가만히 계시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뭐 아무튼 뭐 그 진입하는 도로 빼고는 아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풍광이 아 이래서 연수리가 청정지역이구나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하면 진짜 풍광이 예술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실거주가 아니시라면 조금 뭐 요 정도 불편하면 그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경 잔디 식재만 하시면 됩니다. 잔디만 좀 까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요즘에 좀 2억대 세컨하우스가 문의가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난 그런 매물이 없습니다. 없어. 진짜 없어요. 취득세 4.6%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습니다. 2억대는. 그래서 좀 제가 촬영을 나온 이유가 있고요. 희귀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장단점이 명확한 매물이고 크게 나는 뭐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답사는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토지도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뭐 계약은 가능하시니까요. 같은 소유자분 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오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